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시간 관리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뻔한 말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저는 정말로 저 플래너 되게 오래 썼거든요. 네. 오래 쓰면 두 가지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날 할 일을 전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 요거 있었지 라고 학생들은 내일은 요 과목 수업이 있으니까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요거 하면 되겠지 라고 견적을 세우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나는 문제 분명 풀었어. 그래서 정답도 맞았어. 그냥 안다고 생각했는데 좀 유사한 문제랑 또 틀리고 네.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이런 게 생긴 건가요? 이것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메타 인지 능력이에요. 메타 인지. 메타가 그 크다라는 의미고요. 인지는 알고 있다거든요. 큰 인지가 뭐냐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안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통용적으로 쓰이는 게 그걸 좀 더 확대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어느 때 내가 이게 성과가 나고 어느 때 내가 성과를 안 나는지 제3의 눈으로 나의 그 학습 활동을 디테킹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완성도가 높다와 견적이 확실하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아요. 아 내가 생각한 이 퍼포먼스를 내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양이 예측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견적을 잘 낸다, 견적이 정확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게 낮아요. 그쵸. 그러니까 3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쵸. 그건 좋은 거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쵸. 1시간 걸릴 게 3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그 메타 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 해보고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해봐서 아, 내 능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몰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네 라고 말을 해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학습 결과물을 실제로 기록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백지 노트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백지 개념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주로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너 이거 이해되니? 라고 하면 안다고 해요. 그쵸. 걔는 안다고 모른다고 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말했는데. 그쵸.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백지를 꺼낸 다음에 알지? 그러면 배웠던 거 한번 써봐 라고 하잖아요. 애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무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세계. 네. 그리고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난감한 게 등식인데 등호를 빼먹거나 A분의 B인데 B분의 A로 쓰거나 뭐 예를 들면 성질이 두 개인데 하나만 쓰거나 점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거나 예를 들면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 표시를 안 하거나 난리가 나요. 그러고 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의 한 가지는 게 아까 전에 말했던 완성도처럼 너가 이 지식을 내가 진짜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일 확실한 건 스스로 느껴야 되잖아요. 네. 백지에다 써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완성도를 높이고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서 내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완벽하게 써나요? 근데 몇 명? 거의 다 완벽하게 써나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 백지 개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답안지가 있어야 돼요. 답안지가 뭐냐면 저희 그 교재 앞에 학생들이 그날 배운 수학 개념을 요약한 요약본이 있어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개념을 쓰는 거야 라고 하는 답안지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선생님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해답지가 다 있고 이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내가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지 개념 테스트에 그 결과물과 범위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지 않으면 수학 동화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설계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 습관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 관리는 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네. 이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제일 뻔한 말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저는 정말로 저 플래너 되게 오래 썼거든요. 네. 오래 쓰면 두 가지 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날 할 일을 전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리고 그래서 내일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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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지? 라고 학생들은 내일은 요 과목 요 과목 요 과목 수업이 있으니까 요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요거 하면 되겠지 라고 견적을 세우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둘째는 일주일이 끝나면 저는 주간 정리를 해요. 주간 정리를 크게 어렵게 하진 않고 네. 사실 뭐 있었는지 그래서 느낀 점, 나 뭘 느꼈는지 그래서 다음 주 뭐 해야지 이 주간 정리의 목표가 뭐냐면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채로 그 일주일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숫자를 쓴 게 한 210주 정도 되는데 그럼 52주면 이거 4년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인지 와 완성도와 견적이 한꺼번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성찰하는 게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중요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플래너를 쓸 때는 전날 할 일을 써보고 주간 정리를 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이거 둘 중에서 하나만 해도 좋고요. 네. 조금씩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뭔가요? 결국 공부를 잘하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음식점에서 음식점을 성공하는 방법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음식점은요 음식의 맛이 별로 없는데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잘 되는 곳이 있어요. 그쵸. 어떤 곳은요 인테리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맛이 너무 좋아요. 어떤 곳은요 그 두 개가 다 별론데 가격이 너무 싸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가격이 너무 비싼데 네. 연예인이 운영을 해. 거기도 잘 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식점이 잘 되는 건 똑같지만 잘 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성적이 좋아 서울대 생이야 서울대를 갔어는 그냥 그건 결과일 뿐이고 어떤 친구는 예습을 기깔나게 잘해서 공부를 잘한 친구이고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농담을 다 적어서 필기를 잘해서 암기를 잘해서 공부를 잘한 친구이고요. 어떤 친구는 이해도가 높아서 개념 정리를 하는 게 개념화를 하는 게 좋아서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냥 체력이 좋아서 2시간만 자도 돼서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학습 습관 필살기 한두 개를 그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갈고 닦아서 걔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게 된다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비법들을 다 섞는다고 해서 내가 그들만큼 성과가 나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작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포스트잇 프리노트처럼 하루에 한 장 포스트잇을 문제집에 붙여보는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순환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평소에도 알고 있던 성장일기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선생님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방법보다는 철학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철학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축적의 힘을 학생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지금 결과가 안 보이지만 제가 그 포스트잇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저희 학생들도 그 씨앗을 만들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노력이 나중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지금 시작하는 활동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이스트 하루습관의 저자 고대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